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뭐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뭐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뭐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기도, 뭐 37일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재 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 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 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 성준이라고 해요. 2년 성준. 네. 47세는 와가 성준. 네. 와가 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 성준. 대가 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 성준. 77세에는 노재 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여섯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세븐.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여섯 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여섯 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뭐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운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뭐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막 이제 참기도 싫고, 막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불을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 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봤습니다. 1등으로 봤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그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두 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연희궁 꽃대신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해당되시는 오늘 행사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주운의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성주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방송이라도 보시고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20세까지를요, 만이라고 하죠. 만 20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 20세까지는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본인의 운이 50%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까지는 본인의 운을 50%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나머지 50%는 부모자의 운으로 합쳐져서 본인이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제 20세가 넘으면서 본인의 운의 활약을 100%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운의 활약이 100%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 20세가 넘으면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큰 운이 뭐냐면 초년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초년 성주운으로 시작해서 37세, 47세, 57세, 그리고 61세 환갑 성주운, 77세 노제 성주운으로 이렇게 운이 6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100세를 살면서 큰 운이라는 게몇번 오는데 이 운만큼은 성주운이라는 것만큼은 6번이 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성주운이 무언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발동을 한다. 27, 37, 47, 57, 61, 61, 77세에
발동을 하는데 이 발동하는 시기에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27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7에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37에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터가 있죠. 이 터전에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성주신이 곧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주라는 말을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이 집안의 성주는 대주라고 하죠. 대주는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편안해야 이 성주가 기본적으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또 대주가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요. 그러면 대주가 편안해서 일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주가 뜨게 되면 대주가 되는 일이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성주바람이 일었네요. 성주가 떴네요. 떠버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터전의 복이 없어졌다. 이 터전에서는 발복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주가 뜨게 된다. 성주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조금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성주라는 거는 대주에게 영향을 주고 대주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신이라는 걸 예전부터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5대고 6대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처음에 이렇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 신을 모셔두죠. 그래서 이제 성주 신을 굉장히 위하고 매년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나 어떤 이런 차례를 지내듯이 그럴 때마다 이 성주 신에게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주신이라는 건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뭐 꼭 터에 대한 기운을 보시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터가 발복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이 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발동을 한다. 이 발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운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요. 또 뭐 어떠한 영업작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뭐 관제가 들었다, 뭐 소송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시잖아요. 이런 관제 구설 시비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좋으냐면 이 좋게 작용을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서들을 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켜주는 게이 성주운이 되는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성주라는 건. 그래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들면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드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운이 들었다 하면 다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사다 말하고 운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큰 운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여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주운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성주운이라는 건이 나이대가 발동하는 나이대가 있고 또이 나이대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27에 만약에 성주운이 들었는데 아 놓쳤어. 28이 되고 9이 됐어. 그러면 37까지 9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7에 놓치신 분들은 또 47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운이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운들처럼, 1년짜리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운처럼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고 혹은 뭐 2,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은 1년짜리 세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을 타고 가면서 발복을 시켜주는, 문서에 발복을 시켜주는 이런 대운은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성주는 봤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성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사가 바쁜데 뭐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몇번 없으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정말 뒤집히게 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성주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운이 들으면 무섭다고 그랬죠? 운이 들었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이 성주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복이 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주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성주운이 27, 37, 47, 57, 61, 77세에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정묘생 토끼띠 분들과 개묘생 토끼띠 분들은 조금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었네요? 뭐, 10년짜리 대운 들으셨네요? 혹은, 뭐, 성주운 들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좋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옳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은 성주래도, 이 나이대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37세 정묘생 분들과 61세 개묘생 분들은 정말 운을 잘 받으셔라. 이 성주운 명목으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잘 다스려 가야 될것 같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좀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들은 꼭, 운을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고, 1년의 하반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27세, 37세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보다 한 살씩 적으신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이때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주운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해당되시고요. 또본 성주 나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이신 분들은 이렇게 성주운 받으시고 10년간 대운 발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의 크기도 다르고요. 같은 성주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소원의 성취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운의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운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발복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이때만큼은 꼭 지켜서 운을 발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운을 놓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10년간 대운 발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금 꽃대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